환자는 넘어지면서 아래 팔을 이루는 요골 부위와 손목 관절 주변으로 골절이 발생했다. 손등뼈가 부러지는 것은 물론 관절면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환자. 수술은 함몰된 관절면의 조각을 수술 도구를 이용해 밀어 올려주고 결손 부위는 고리식 대체제를 이용해 채워준다. 클램프를 사용해 골절을 맞춘 후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해 손목뼈를 고정하는데 두 개의 금속판을 요골의 손등 쪽에 삽입한다. 수술 후 2, 3일 뒤엔 통증이 줄어들면서 관절 재활 운동을 통해 회복하게 된다.